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한테 등록한 회원님께서 이 옥스윙에 대한 뭐 옥셋업, 스윙 메커니즘을 다 이해한 다음에 제법 잘 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슨이 한 두세 번이 지났어. 그랬더니 아, 선생님 여기 스윙할 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괜찮은 레슨을 들었는데 이 골반을 이렇게 접는 거. 그렇지, 이렇게 접을 수 있지. 이거는 그냥 셋업을 할 때 펴고 있는 것보다 딱 숙이는 게 좋으니까 애틀레틱 포지션으로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백스윙할 때도 이 접힌 게 그대로 유지되고 다운스윙 할 때도 여기서 골반이 이렇게 접힌 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제가 레슨을 봤는데 아, 이것도 적용시키면 좋은가요? 물론 좋죠. 굉장히 좋은 레슨이죠. 어떤 스윙 밸런스를 유지할 때 좋은 레슨이죠. 그런데 옥스윙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레슨이죠. 왜? 왜? 우리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스테이지 4에서 허리 업! 우리 타이밍 프로젝트 하죠? 오른발 쪽에 있으면 골반 접는 게 아니라 골반을 펴라고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빼고 그냥 허리를 세워버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센 그리고 높은 공을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턴이 부족한 분들은 허리만 세워도 지금 193 나오잖아요. 자, 또 여기에서 오른발 안쪽, 그렇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뺀 다음에 제가 벌떡 세워볼 거예요. 허리를 골반이고 뭐고 간에 안으로 빼고 세웠어요, 이렇게. 근데 공 보세요. 푸시드로 나오죠? 저는 이 허리의 힘으로 때린 거예요. 이 골반을 접은 상태에서 유지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로 유지하고 마지막에 쭉 펴줘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을 연습을 해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이 하체 동작을 할 수 있겠지. 그거를 모든 동작을 컨비네이션을 맞춰서 여러분이 골프에다가 적용을 해서 스코어링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은 그만한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영상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골프? 그렇게까지 고민 없습니다. 일단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그만큼 시간 투자할 여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일하시느라 바쁘잖아요. 그럼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럼 뭐 골반을 접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항상 걸어다니면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훈련과 같아요. 제가 처음에 뭐 대학생 때 스케이트를 배우러 갔는데 딱 하더니 지상훈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뻗기하고 막 이런 걸 시켜 막 다리 부들부들 떨리지 막 탁 하고 막 이런 걸 시키더라고. 죽겠지. 그렇지. 그건 이제 그렇게 탈 때. 제가 만약에 스케이트 강사라면 저는 일단 타게 먼저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 관리도 시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느낌을 주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왜? 우리는 레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프로 스포츠를 하는 사람에게 골반을 접으면서 유지하면서 유지하는 동작 끝내주죠. 여러분에게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특히나 옥스윙 패밀리들에게는 더욱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맘대로 치세요. 뻘떡뻘떡 일어나든 뻘떡뻘떡 숙이든 여기에서 딱 있으면 안으로 빼서 숙여버려. 이렇게 치셔도 되니까 뭐 골반이 접히건 들리건 푸시드로우 낮잖아요. 숙이니까 낮은 푸시드로우. 또 이런 스윙 어떻게 감당해 보세요. 여기서 백스윙 뺀 다음에 제가 허리 세워버려. 그냥 골반 펴. 그냥 펴버려. 그래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공 위치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저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옥스윙의 정말 무서운 위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 위치 안쪽 오른발에 그 다음에 안쪽으로 빼서 빵 때리는 게 가장 기본형. 그리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셔도 정타는 보장되는 게 옥스윙입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